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도 알아보기 앞서서 또 성격 한번 알아보고 가야죠. 양띠분들. 양띠요?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잠자는 것 같으면서도. 왜요? 알려주세요. 무섭다. 무섭다. 되게 순하고 좀 순진하고 약간 착한 느낌이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당연하지. 말썽꾸러기야. 아, 말썽꾸러기예요. 응. 왜냐면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나는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들판을 엄청나게 뛰어다니죠. 그쵸? 항상 넓은 생각을 상상해 망상에 빠지다 보니 네.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무서운 면이 많아. 그걸 갖다가 굉장히 보여줄 때는 정말 무섭다. 날카롭다. 개미생 양떼들 애들이 너무 아파. 안 좋아. 개미생 양떼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네. 힘들 수가 있어.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내 모든 몸에서 굉장히 어둠 속에서 항상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치는 상황도 많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숨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끼를 발휘를 못해. 원래 개미생 양떼들 말을 못해. 원래 잘 안해. 표현 안해. 소심하구나. 소심해서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보물한테도 우는 공룡이 안돼. 우울증에 빠져. 그러면 조혈증 티장이로다가 성격이 날카로워져. 19살 정말 조심하고 쓸데없는 거에 망상하지 마. 무슨 말이 있으면 답답한 걸 표현해주면서 움직이면은 공부해도 괜찮을 거야.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친구 간에 뭐 그런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다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 괜찮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신민생 양띠들은 도움을 받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지 마. 이 신민생 양띠들도 인간 인연법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다 깨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말 갖다가 무슨 말을 쉽게 빠져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 신민생 양띠들까지는 별로다. 결혼한 운도 별로 없다. 결혼한다 그래서 백발백중 그 사람들 오래 갈 수가 없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고 내 명예도 중요시하지만 직장을 갖다가 굉장히 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짙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김인생 양띠는 항상 우물 속에 개구리였어. 쳐나오지를 못했단 말이야. 활동량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답답합니다. 항상 속상함에 울음에 혼자 울고 있는 시절이 많겠다. 신축년에는 그래도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향도 껴있고 그래도 내가 인간의 기인도 만날 수가 있는 사주인데 내 문서를 뭐를 잡든가 변동수가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쁘다 표현은 않겠다. 그러니 김희생은 괜찮네. 생년 월시가 다 틀려요. 그렇죠? 55세 정미생 양띠들은 내년 신축년에 올 신축년에는 새롭게 시작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움직이는 성향들이 많을 거야. 집은 네. 사지 말고 사업은 시작하는 거면 괜찮아. 아, 집은 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사업 투자해라. 아니면 부동산으로다가 투자해. 차라리 땅에 투자를 해라. 그렇지. 주식은요? 주식은 깡이야. 깡이야? 주식은 하지 마. 네.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괜찮지만 문서 잡는 건 잡지 말고 인간의 꼬임이 안 넘어가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좀 추진 좀 해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남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도와주고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될 수가 있는 정미생 양띠들이다. 을미생 양띠는 몸 조심해야지. 몸 조심해야 되고 재물로 인해서 그 전에 연태가 신축년 오기 전까지는 재물이 다 도둑수였어. 힘들었으니 좀 조심히 잘 넘고 재물이 늘어났을 때도 올해 또 뺏기는 운이야. 신축년에 또 뺏기는 운이고 몸을 다치는 운이야. 이게 자식들의 말썽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양띠 중에 김희생하고 을미생은 굉장히 점잖해. 제일 점잖해.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항상 가슴에 냉가슴을 알아. 근데 을미생 양띠들은 연태가 바람둥이겠지. 가족 모르게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뺏겼어. 그래서 힘들었어. 그러니 돈 안 뺏기게끔 잘해. 알겠습니다. 양띠분들 또 5방에 한번 뽑아볼게요, 선생님. 아, 궁금한데요, 무슨 색 나올지? 하이팅! 양띠 여러분, 답답한 거, 우물 안에 갇혔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표출할 시기가 됐으니까 많이 표출하시고 재수 있게끔 올해 경자년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시고 네. 이제 돈 좀 대박 좀 줍시다. 네.
대박. 대박. 좋은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로 한번 해주세요. 도희로. 저도 박을 때는 정말 애매코 뺏을 때는 확실하게 뺏어오는 게 양띠들이요. 절대 호락호락 안 해. 그냥 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더라도 구렁텅이에 빠질 쓰기는 정말 부러워. 그래서 무섭다. 양띠요? 정전한 게 보지 마. 양띠요? 그럼. 아 뭔가 양띠로 가니까 저는 순해 보여가지고 그렇지. 아니야 순하지 않아. 속이 깊으면서도 무서워.